배를 뿅. 이팅 하비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피규어 커스텀용 제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헤드 두 개고요. 그리고 피규어 의상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맞아요. 18호.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오, 잘 나왔는데? 따봉! 니오 오토마타 2B 6분의 1 스케일용 헤드고요. 이 헤드는 제가 이전에 커스텀 해놓은 이 2B에다가 적용하려고 구매한 건데요. 기존의 2B 헤드는 예쁘긴 한데 원작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헤드로 교체를 해보려고요. 사실 조금 놀라운 점? 3만원대 가격인데 그 돈이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품질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조형 자체가 원작과 굉장히 흡사하고 도색도 핑크빛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점이 살짝 약하네요. 그리고 요게 들어있습니다. 안 돼. 투비는 안 돼 없으면 안 돼. 연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에를 뿅! 이마도 예쁘게 생겼네. 투비. 여기다 이렇게 안 돼. Nope. 뒤에도 와, 뽑혔다. 와, 이렇게 조립식으로 안대를 착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목이 없어. 안 돼. Nope.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한 요 정도까지만. 아, 딱 좋네. 따봉! 안쪽에 뭔가 채워 넣어서 요 정도 높이가 유지되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세요? 기존의 2B 헤드와 이 2B 헤드. 엉덩이 말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헤드 퀄리티도 좋고요. 그리고 원작하고 훨씬 흡사하기 때문에 구매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거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플레어사의 2B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초로 리뷰했던 2B 피규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원작을 가장 잘 재현한 2B 피규어로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크기는 다른데요. 많이 흡사하네요. 머리카락의 결도 비슷한 것 같고 헤어의 색상은 완전 다르고요. 이걸 베낀 건가? 입술의 색상만큼은 또 다르네요. Nope.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어쨌든 이 머리 끝선의 마무리라든지 전체적인 마감은 확실히 이 정품이 훨씬 좋네요. 치마 버전의 좀 더 차분한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뻐. 다음은 인중인간 18호를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부터. 어우, 섹시. 따봉! 사실 이 헤드는 구매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요. 이 의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른 6분의 1 스케일 사이즈의 헤드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원조 단발좌, 잠시나마 단발을 좋아하게 했던. 도색이 아주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조인간 18호의 섹시한 매력은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째려보는 느낌이 좋아서 이걸 구매했고요. 작은 귀걸이까지 표현을 해주었네요. 입술만 보면 되게 못돼 보였어요. 그죠? 떼칠! 자, 다음 의상을 보겠습니다. 의상의 색상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밝은 청색, 붉은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찐청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의상만 들어있는데요.
청소기 등판에는 레드리본군 마크가 붙어있네요. 살짝 아쉬운 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착제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의상의 퀄리티는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5만원대의 저렴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앞주머니 막혀있네요. Nope. 금색의 단추들이 달려있네요. 아, 물론 단추구멍은 없습니다. Nope. 심하고요. 주머니에 오, 손 들어가네. 엉덩이 부분의 주머니 안쪽에는 별다른 마감이 되어 있진 않아요. Nope. 줄무늬 소매가 달린 슬리브 셔츠. 팔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네, 가슴 부분은 몸통 부분은 잘 늘어나는 스판 재질입니다. 착용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검정색 레깅스가 들어있고요. 역시 스판 재질입니다. 따봉! 인조가죽 부츠 한 쌍이요. 사실 퀄리티를 기대하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딱 봐도 저렴해 보이죠? 이제 착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바디를 별도로 구매를 안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레이저를 맞았거든요, 얼굴에. 뭐 이런 거 다 레이저 자국인데, 그래서 지금 얼굴 상태가 아주 메롱입니다. 아,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런 거 생겨가지고 죽겠어요. 이런 거 검버섯이에요, 이거. 검버섯이 웬 말이야. 정말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냐. 흐르는 세월 멈춰!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지금 기존 커스텀 피규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옷을 벗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엘프가 둘이니까 하나쯤은 괜찮잖아. 에팅! 리니지2 레볼루션의 엘프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고요. 여기에 사용된 바디가 피첸의 S10D 바디인데 가장 사용 많이 하는 바디이기 때문에 이 인조인간 18호에게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실리콘 보호와 의상을 좀 더 원활하게 착용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네, 20분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따봉! 물론 품질이 좋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인조인간 10%의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데요? 원작에 비해서 키가 너무 크죠? 예, 그리고 헤드의 크기도 조금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이건 거의 10등신. 그래도 10인치 엔션 피규어로 이렇게 인조인간 18호가 제대로 나와준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따봉! 따봉! 네, 이렇게 해서 인조인간 18호와 2B까지 피규어 커스텀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구매는 실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슈퍼덕에서 2B 2.0 버전을 새롭게 출시하더라고요. 아니, 얘네는 기존에 출시한 것도 한참 밀려있는데 신제품이 또 나와? 어쨌든 식물을 고수하면서도 원작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 기대가 되네요. 제가 당연히 가야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바!
어서 오세요. 네. 어? 아유. 안녕하세요. 혼자 오신 게 아닌데.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좀 비좁긴 한데. 네. 이쪽에 앉으세요. 이거군요. 그래서. 네. 예. 야하리 오마이와 온인이나레 조지로 올해도 애니 戦い続けよう.